우리들 한 사람 한 사람의 사소한 행동과 습관이 시간이 지나면서 쌓이고 더해지면 향후 엄청난 재앙으로 이어지기도 하는데요. 우리가 무심코 버린 쓰레기도 마찬가지입니다. 분리배출의 소중함을 일깨우기 위한 청주시의 쓰레기 투어를 화재 현장 이곳에서 전해드립니다. 광역권 소각시설에 사람들이 모였습니다. 실제 쓰레기가 어떻게 소각되고 선별되는지 쓰레기의 그 길을 여정을 따라가 보면서 보고 듣고 느끼는 그런 뜻깊은 여행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퀴즈로 알아보는 깨알 같은 재활용 정보들. 세탁소 옷걸이는 고철류로 분리배출이 가능하다. OX, OX. 여기서부터 좀 갈리기 시작하는데요. OX. 뭐예요? 칼은 쇠로 된 부분이 많기 때문에 고철 캔류로 재활용한다. 안 되죠. 우산은 분리배출이 가능하다. OX. 정답은 O입니다. 그동안 몰랐던 사실이 대부분입니다. 재활용되는 모습을 보고 나면 제 주변 사람들한테 야, 너 이렇게 분리배출하는 건 잘못된 거야. 이렇게 분리배출하는 게 맞다고 해. 알릴 수 있을 것 같아서 너무 기대되고 빨리 가보고 싶습니다. 사전 신청으로 참여한 체험객들이 다음으로 향한 곳은 소각장. 중앙 제어실을 통해 쓰레기 처리 과정을 한눈에 살펴볼 수 있습니다. 이거는 일반 견학에서는 안 보여드리는 건데 이게 이제 저희가 여과 집진기가 2단이 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 안에 이런 이제 5m 빼기 한 1500개 정도 설치가 되어 있어요. 그래서 가스가 바깥에서 들어가서 먼지라든지 중금속이라든지 그런 것들이 다 여기서 걸러지고 모두의 시선이 집중된 이곳은 청주시의 생활 쓰레기가 모이는 공간입니다. 폐기물이 굉장히 많이 발생이 되고 있고요. 이것들도 오늘 아침에 우리가 버린 생활 폐기물. 아, 이거 오늘 아침 거예요? 네, 다 오늘 아침에 아우, 상당히 반성이 됩니다. 그렇죠. 또 한 1톤이 넘습니다. 한번 집었을 때. 커다란 집게로 들어올린 폐기물은 봉투를 터뜨리는 파봉 과정을 거쳐 소각되는데 하루 소각 처리 용량만 400톤을 훌쩍 넘어서고 있습니다. 제가 버린 것도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걸 보니까 마음이 좀 불편한 것도 있고 마음이 아픈 것도 있고 좀 덜 버려야겠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생활 폐기물의 처리와 자원화 과정을 직접 보고 듣고 체험할 수 있는 자원 선순환 견학 프로그램 쓰레기 투어입니다. 청주시설공단을 중심으로 21개 기관단체가 함께 지역사회 생활 폐기물 발생량 감축과 자원 선순환 촉진을 목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올바른 분리배출 실천 운동입니다. 청주시민 누구나 참여할 수 있는 여행 형태로 청주권 광역소각시설과 재활용 선별센터, 재활용 시민센터, 제로웨이스트샵 등을 순차적으로 방문해 쓰레기의 발생과 처리, 재활용, 재활용 과정을 직접 보고 듣고 체험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분리배출 실천운동을 확산하기 위한 노력을 하고 있고요. 실제 우리 지역에서 발생되는 쓰레기 처리 과정을 현장에서 직접 경험해봄으로써 쓰레기의 심각성을 한번 인지해 보시고요. 그걸 통해서 더욱더 올바른 분리배출을 실천할 수 있는 계기가 되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특히 이번 프로그램에서는 쓰레기를 자원으로 활용할 수 있는 분리배출 방법과 중요성을 알리기 위한 재활용품 선별장 견학을 빼놓을 수 없습니다. 청주시 재활용품 선별장에서는 아파트와 주택, 상점 등에서 배출된 재활용 쓰레기가 하루에만 50톤 이상 들어옵니다. 플라스틱류로 배출을 해주셨지만 모든 물품들이 다 섞여 있는 상태예요. 이렇게 섞이지 않게끔만 해주시더라도 저희가 반출해주시는 분들도 선별해주시는 분들도 편하게 작업을 하실 수 있습니다. 30여 명의 노동자들이 일일이 수작업으로 분리하고 있지만 처음부터 재활용 대상이 아니거나 제대로 분리수거가 안 된 쓰레기가 절반에 이를 정도입니다. 선별하는 거를 다 손으로 하신다고 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아 진짜 날카로운 물건 같은 거 잘 구별해서 버려야 될 것 같고 그런 것들을 좀 많이 느꼈고요. 들어가자마자 일단 악취가 좀 심했어가지고 마스크를 끼게 되었고 헷갈리는 점이 많았는데 이번에 과장님이 잘 알려주셔가지고 앞으로 분리배출을 좀 더 열심히 잘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쓰레기 투어 마지막 코스는 폐기물의 새로운 변신이 기대되는 재활용 센터입니다.
쓰레기가 소각되고 분류되는 모습을 보셨는데요. 여기서는 새로운 가치와 디자인을 더해서 업사이클 제품을 전시하는 공간입니다. 우리 주변에서 쓰지 않거나 버려지는 자원을 활용해 더욱 가치 있게 사용하는 사례를 만날 수 있습니다. 전기선 같은 거 망가진 거 그냥 버렸는데 그런 걸로 이용해도 이쁘겠다. 전시 관람에 그치지 않고 버려진 폐전선을 활용해 아기자기한 공예품을 만들어 보기도 합니다. 버려진 쓰레기에서 새로운 가치를 발견하는 순간입니다. 평소에 좀 쓰레기를 줄여야 되겠다. 그리고 분리수거를 잘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했고요. 주변에도 제가 오늘 배운 내용들 많이 알려서 환경 보존에 힘쓸 수 있도록 노력하는 그런 시민으로 남고 싶습니다. 쓰레기 처리 과정과 새로운 가치를 발견하는 이번 투어는 9월과 10월에도 계속될 예정입니다.